우리 생얼가 준다고 다 가져갈 기가. 이 노래 다 아시죠? 여기도 보니까 아까 제초 보니까 막 세월광 세월광 난리가 났더라고. 아마 곡 뭐잖아 세월광이요? 정말 대박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대박 안 나겠어요? 그쵸? 자 우리 누구라고요? 세월광 가수 누구라고? 더나은이가 네 친구냐? 맞아요. 그렇게 정겹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가수님 모실게요. 여러분들 박수 대신 함성도 많이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가수님 모실게요. 박수 함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춘한 추동 공연단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더나은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안녕하세요.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 막 만나서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영심아 품바님께서 세월광에 참 많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춘하추동 단장님 박은하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뒤에 계신 품바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웃음을 주시니 공연단 팀들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웃음을 주니까 화이팅 한번 박수 주세요. 화이팅! 네. 뒤에 있는 네. 새끼들한테 감사 안 해주세요. 저한테만 감사드리고 그래도 정말 저렇게 이렇게 각설이 품바님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유식하다. 정말 똑똑한 품바입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정말 이렇게 영심아 품바님이 정말 세월광을 가는 곳곳마다 불러주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덕분에
전국노래자랑 대구편에서 찍은 게 1월 6일날 새해 첫 대회에 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나무꾼 한번 가볼까요? 나무꾼 가는데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은 신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무꾼 갑시다. 박수! 허! 박수는 신나게 주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누구를 위해? 그렇지! 역시 똑똑해. 나를 위해. 응. 갑시다. 아니 근데 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래요, 저기요. 어. 나 솔직히 기분 못 담시. 아니, 나 왜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잠시 내려올게. 아니 근데 옷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의상이? 우리 가수님 되면 이런 거 입나 봐. 저는 5천원짜리 박스 나오는데 내가 저는 아까 영심아 씨가 그랬죠. 여자는 작고 봐야 된다고. 이 남작품에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저도 쏙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저는 남작품에 갈 때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고. 그러니까 쏙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 이쁜 언니들이 굉장히 미소도 예쁘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살짝 나쁜 게 뭔지 알아? 나할 때는 카메라도 안 들이대더니 지랄하고 가수 오니까 카메라 들이대니 연병. 아이고 참. 우리는 그렇게 사진 찍을 가치도 안 되냐? 아니요. 가수님 좀 뒤로 가봐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나 좀 찍어봐 나 좀. 알았어. 나 좀 찍어봐 나 좀. 아 나 진짜 기분이 막 확 나쁘려네. 아니 이쁘게 찍어 이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 우리는 우리할 때도 안 찍어도 찍는 신용자들이 막 힘내게. 어우 저 가수나니까 막 카메라들 들이대고 난리가 나 난리가 사실은 우리 영심아 품바는 정말 인기가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근데 사진을 안 찍은 이유는 뭐냐면 종이 영심아 품바님 옆에 있었고 저는 지금 왔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일도 또 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맞아 맞아 내가 그 마음 아는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더나은 가수님이 정말 가수시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민요도 잘하시죠. 회신곡도 잘하시지. 목소리가 벌써 그 회신곡 민요톤의 목소리 아닌가요? 판소리. 아유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키고 안 시키면 여러분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정말 잘해요. 영심아 씨가 회신곡도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 이래서 나무꾼 갈게요. 나무꾼 나무꾼 더 잘했어. 저기 형사님 조금만 낮춰서 할게요. 아 경찰한테 쏙 들어가야 돼요. 잡아가요. 어, 그러니까 웃을 때도 조용히 웃으세요. 저만 안 들어가면 돼. 어, 가요? 더 나은 가수님도 갔어요? 더 나은 가수님도 무서워. 전과가 18금이구나. 그래갖고 이번에 잡혀가면 못 나온대요. 못 가수도 못해. 내년 2019년이잖아요. 그리고 식구를 안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가요? 잠깐 가요. 예, 가자. 아니요, 아니요. 나무꾼. 괜찮아요. 아니 경찰이 와가지고요. 얼었어요. 그리고 아까 틀었던 게 얼어갖고 다시 원점으로 갔어. 나무꾼. 응. 좀만 기다려. 왜냐면 우리가 말한 전과 18범이 18범 잡히면 못 들어오는데 뒤에 우리 단장님이거든. 무기징역이요? 이번 가면 저기 안 가셨어요? 훌륭한 형사님들이요 여기 뒤에 계셔가지고 아, 좀 제발 좀 봐주셔요. 내일까지 그래서 살짝 네. 음악 없이 가지요. 우리 더 나은 가수님의 회신곡 조금만 들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저기 회심으로 정염은 그나시게 깽가리 쳐. 깽가리 잘한다.
연불이면 뭐 시인 중에 잡순 마름들 갔어요? 아직 안 갔어? 시끄러 보태기 아파 죽어. 왜냐면 잘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어쩌 장생은 다 안미시주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형사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설이 공연 왔으니까 얼른 빨리 가시서 경찰서로 가신다면 공연할 수가 있사옵니다. 간지! 가자! 박수! 가박수! 봐봐, 해진거 경찰들이 경찰서로 가야하니까 갔잖아요. 응, 가자! 안 갔대, 안 갔어, 또! 또 안 갔어! 형사님! 제발 봐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공연을 붙잡고 집에 도망가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봐서 경찰서로 빨리 들어오고 가옵소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탈 아직도 안 가셔서 여러분들은 공연을 못 봐도 잠시 잠깐 이 좌석에 계셔가지고 박수 함성을 쳐셔서 우리 춘하추동 공연예술단이 앞으로 대박날 수 있는 예술단이 되도록 박수를 치워주세요. 없어서 박수 박수 써서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우리 뒤에 계신 각설인들이 구멍으로 형사님 가시는 걸 보고 가자고 그럴 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잠시나마 지겨워도 박수와 함성을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생보살 모든 신령님들 제발 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띠띠빡빡이 갈 경찰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수 주세요. 박수 많이 주신 분들 만수무강 하시라고 여기 있는 지지배가 불러서루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가자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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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하면서 파란거 막 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수님들은 왜 안 주지? 왜냐면 어떤 분이 우리 가수님이 안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주면 다 받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각설이들은 돈이 나오는데 가수는 왜 돈이 안 나노? 이유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설이 품바님들은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하고 여기 오면 애군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라 여러분들은 애군을 물리치고 가고 행복을 가져가시고 웃음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가시니까 자동으로 만 원짜리가 나오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가수는 가만히 있어봐요. 암만 때? 가수님은 무대에만 있어서 왜 이렇게 가다가 우리 가수님한테 만 원 주실 분 계세요? 응. 왜 혹시 저기 만 원짜리 하나 줘봐요. 만 원짜리. 예. 예, 예, 줘봐요. 이렇게. 우리는 막 뻑뻑하게 달라 해. 이거 오만.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 어우, 시상해. 가면서 또 주실 분 있어요? 봐봐, 우리는 막 달라고 해. 이렇게 걷어 봐봐. 또 주실 분 있어요? 또 주실 분? 또 주실 분? 아, 그렇게 하는구나. 없어요. 예. 저는. 왜냐면, 이거. 이게. 저는요.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에이, 세상 돈도 벌기가 되게 쉽네요. 이렇게 벌었지만 저기 우리 마이크인데로 노란 근데, 하나만 줘요. 노란 거. 아 근데 누구한테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건요 제가 만졌으니까요. 걷어온 건 영심 씨라잖아요. 그럼 이건 영심 씨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계셔. 왜냐면 아니 받아 마세요. 내가 진짜 한장이 나 못된 년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 아니, 저까지 갖다 수고했으니까 받아요. 왜냐면 받아가면 사람 거 아니에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아, 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 아, 제가 가져. 아니, 박수친 언니한테 한번 달려갔다 와봐. 가지래요. 아니, 아까 만 원 있는 거 다 줬거든. 아, 그래요? 돈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 그 추나추던 공연단에 오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북장구를 쳐가지고 올해 뭐 나쁜 애군을 다 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내년에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근데 딱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네. 딴 데 모르겠어요. 콧구멍 보니까 다 복 받을 것 같아. 콧구멍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심아 품바님 그리고 뒤에 품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 주시면서 네. 에프소 한국의 남자 한번 갈까요? 한국의 남자 네, 한국의 남자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성 좋은 박상철 씨 노래인데요.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내일 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래서 한국의 남자 들려드릴게요. 네, 박수. 네. 한국의 남자니 한국의 남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영식이가 최고라고 그러던데.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이 최고라고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게 자기 건강을 찾으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은이가 그래도 잠시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가는데요. 앵콜! 앵콜 세 번 시작! 세상에 역시 수준이 높아요. 추나추동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영심아, 아우 고맙습니다. 영심아 분반님 목이 마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나 유튜브로 많이 봐요. 진짜 앞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이렇게 오늘 유튜브로 엄청 많이 찍으시는 감독님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또 전 세계를 모든 우리 품바님 그리고 가수님들 모든 사람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전체로 잘 올려주셔서 더 나은이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요즘 박상철 씨 홍보가 왔으니까 확실히 하고 가야 되네요. 박상철 씨가 정말 곡 하나를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 최고의 국민 가수 박상철 씨가 곡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장구야. 제목이 우리 내님이 듣도록 장구야 장구인데 제가 장구야 장구야 할 때 여러분들도 크게 하셔요. 제가 장구야 할 때는 그냥 외치는 거야 장구야를. 아셨습니까? 네, 여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네. 11번 또 하시오. 11번 좀 줄여서 아이고 자꾸 가세요 오든지 말든지 우리 할 일만 하고 가겠습니다. 박수! 박수 많이 열어! 오빠 감사합니다.
이제 장구도 외쳤고 여러분들도 만날 만큼 긴 시간을 만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잠시나마 이 자리를 이렇게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영심아 품바님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멋진 밤 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구야, 장구야 대박 날 것 같지요? 지금부터 앵콜 하시면 따따불입니다. 따따불. 따따불. 없어? 그럼 앵콜 하지 마세요. 어. 우리 가수님도 힘들어 목이. 어. 왜냐면 내일 방송이 있거든. 어? 카드. 뭐라 카노? 카드 카드 긁은다고요? 앵콜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현찰을 안 가져 카드로 다 다니기 때문에 단장님 앞으로는 카드기 갖고 다니셔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카드기 있습니다. 있어요? 오! 훌륭한 카드기. 좋아. 이런 카드기 대한민국에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 여기가 안 되면 네. 이쪽으로. 여기 좋아. 보통 이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하시고요. 우리 영심아 품바님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박은아 단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뒤에 품바님 앞으로 2019년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박수 함성.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세월강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저기